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닥치죠. 그럴 때 좌절하기도 하고 믿어봐도 될 수 없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25시간 850년 전에 아랍 나라에 나한마디로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군참모총장, 합참의장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병이 걸렸어요. 고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나병을 고쳤습니다. 돈이 고친 게 아니고요. 권력이 고친 것이 아니고요. 의사 고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나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멋지게 성장한 겁니다. 그 도대체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 나만이 어떻게 이런 승리를 얻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느냐? 도대체 그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이걸 이제 알아보므로 아, 이방인 나만도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신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많은 것을 말해야 되니까 간단간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어디 있느냐? 능력은 사랑에 있습니다. 이 나만이 고침받은 것이요. 자기 아내의 몸종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주인 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고침받게 된 겁니다. 또 아람 왕이 그의 신하인 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침받은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엄청난 선물을 주고 진술을 써서 보낼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다. 그리고 나만의 종들이 나만을 사랑했어요. 나만을 향한 주변의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이 이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겁니다. 그런데 나만이 복이 많아서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사랑은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나만이 그런 사랑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도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자기 비로 잡혀온 계집종이지만 자기 종들이지만 자기 왕이지만 그는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쌍방통입니다. 그게 참 사랑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보는 능력이 되고 원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함으로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사랑 행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 바로 사랑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능력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믿음에 있습니다. 어린 계집종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침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나만이 그 말을 믿었어요. 어린 계집종이지만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왕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에서 잡혀 어린 소녀가 우리 계집 종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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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고집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만약에 그의 말이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감히 왕 앞에 나가서 어린 소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 믿었지. 또요 왕 바로 왕도 믿었어요. 그들을 듣고 야 너 병들더니 정말 정신이 돌았구나 말이 돼? 그랬으면 이 일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왕도요 이방이지만 그 말을 믿고 그래? 그러면서 얼 10달러 급 6천개 어머 역 10벌 거기다 춘추까지 써서 그래 가지고 죽어 믿었다. 많은 주변의 사람 믿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바꿉니다. 믿음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 고향 사람이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 요셉, 자기 어머니 마리아 다 아는데 그러면서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너무 냉정했습니다. 믿는 것이 너무 냉정. 예. 성경이 일러줍니다. 할 수 그리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그걸 믿을 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또요 말이 능력입니다. 이 소녀가요 주인 나만을 사랑하고 속으로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땅 갖고 주실 텐데 아무 믿었다 할지라도 주인이 이스라엘 땅 갖고 주십니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 역사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 때문에 역사를 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예 물에 일곱은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게 되리라. 이는 말.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다 천장을 찾아보세요. 천장. 그만큼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턱을 이래 천장 쳐다보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선이 닿는 건 없어요. 그러나 말 한마디 하니까 여러분이 다 천장을 쳐다봤어요. 수백 명 한꺼번에. 이 말이 위력입니다.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능력이 있는데 부정적인 말은 사람 죽이는 능력이 있고요.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다. 아이고, 넌 뭐, 내가 맞았다. 넌 안 돼. 밤낮 안 된다. 너는 틀렸어. 하고 말하면 아무 일도 나지 않아. 근데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버지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 예, 그 말이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그 말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갑시다. 들이 반대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 말대로 그 두 사람을 나이가 많아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두고 봐라. 아직 끝이 아니야. 두고 봐라. 하는 내 아버지야.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 믿고 말하고 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고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이 능력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복받는 능력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죽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입술에서 이렇게 정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을 늘 함으로 그 말이 능력이 되어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여러분을 복되게 하고 성육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5, 60년 전에 불렀던 새마을에 그 말이 온 국민이 그냥 귀에 닳도록 입이 닳도록 듣고 부르고 말한 그 말이 한국을 수천 년 이어오던 가난의 굴레에서 탈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능력이에요.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간절한 소원과 열망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집종이 주인이 이스라엘 땅에 고침 받을 텐데요. 그런 믿음을, 그런 사랑을, 그런 말을 갖고 해탈지라도 이 나만이 나는 틀렸어. 나는 어떻게 고침 받아. 좌절했다면, 낙담했다면 그 계집종 그 속에도 고침 앉았을 겁니다. 저 계집종 입봉하게 그래도 기분 나쁜데 난 놀린 거야? 그럼 병들었지만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고침에 대한 열망과 소원이 넘쳤기 때문에 그 기입종 손을 들때 기가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우 앞에 가서 그 기입종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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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더라고. 왕도 자기 사랑하는 신앙과 암만이 고침받기를 소원하고 열매기 때문에 진술을 써주고 많은 보물을 안겨주면서 그래 갔다 오느라고 그렇게 한 거다. 불타는 소원과 열망은 웬만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원래 세상 문제 많은 것이고 인생은 하늘과 같습니다. 고해와 같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생사벽이 중한 자가 내 아버지요. 역사를 운행하고 성령하시고 내 아버지입니다. 속에서라도 어떤 느낌 속에서라도 우리는 잘 좌절하지 않으려고 낙담하지 않으려고 참으로 늘 승리에 대한 성공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불타는 열망과 소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 만져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하시면 승리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타는 여러분의 소원이 열망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희생이 능력입니다. 이 나만이 고침받는데 수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만 희생이 더욱더 보이지요. 중병이던 사람 그 몸으로 남의 나라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인데 크고 존귀한 자인데 자기 병 아는 것을 원치도 않는데 자기 나라 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에 가서 남의 나라 앞에까지 가서 남 나병 간다요. 그 쉬운 일입니다.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네, 희생, 그런 고통, 고난을 그는 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길을 떠났습니다. 죽을까 봐 떠났습니다. 이래저래 저래
우리들은 마찬가지다. 예, 떠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가운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희생을 각오했을 때 유대 민족을 살렸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고뇌의 길을 활짝 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라 땅에 들어 죽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있습니다. 죽으면 이 사람이 만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면서 왜 많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희생을 하지 않고 자기 죽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자꾸 희생 없이 봉합하고 희생 없이 승리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입니다. 죽는 사람과 No cross, no cross.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네,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 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나아가다가 희생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간정을 안겨주는 이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 능력입니다. 이 왕이 이 나만이 이스라엘 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람왕이 진술을 내립니다. 진술을 내려 보니까 내 종 나만 나벨 고쳐 주셨어요. 그 소리 듣자마자 왕이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나벨 고치게 하면서 낙심. 이것은 우리 나라를 엿보고 틈을 노리는 그런 네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리를 네, 엘리사가 들은 겁니다. 듣고는 왕이여 그를 내게 보내소서. 그래서 보냅니다. 자 오늘 때 그가 엘리사 집 문 앞에 남에 갔을 때 예, 엘리사 얼굴도 안 보이고 사환이 하는 말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다같이요. 엘리사가 나만이 어떤 반응을 가졌는지 11절 12절 함께 읽읍시다. 다같이요.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벨 꽃을 가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 말을 들은 이 나만이 화가 머리끄러지 자기 생각에는 이 나라 지존인 왕도 자기 옷을 찢었는데 자기가 엘리사한테 가면은 자기 극진히 환대하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고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요단 강물이 씻어라 그러면 낫는다? 난 놀리는 거냐? 하면서 화가 그래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이 나만이 그때 그 교만한 마음 그 분노를 누굴 뜨지 못했어요. 그는 모든 곳에 끝입니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만의 지혜로운 종들이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선지자가 이보다 더 큰일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씻으라고 뭐 어렵습니까? 합시다. 아니 나중에 후회라도 없도록 씻고 갑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을 가라앉히고 우리말로 말하면 아이고 내가 잘못 회개하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가라앉히고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것은 물론 요단 다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 가면요 헬몬산 내려오는 물이 사해로까지 흘러가는 강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바다 해수면보다도 20m 정도 아래에서 사해는 바다 수면보다도 400m 더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 해수면보다도 훨씬 더 아래에서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는 강입니다.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을 가려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지행자도 내려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교만한 겸손하게 내려가는 그래서 고침받은 겁니다. 물은 낮은 데로 흘러 고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가져서 얼마나 가졌습니까? 이쁨 얼마나 이쁩니까? 다 배가 다 못하는 겁니다.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폐망의 승봉이고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을 낮춥시다. 자세를 낮춥시다. 그리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 될 때 그런 겸손이 여러분의 승리의 원천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은 종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요단을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7번 몸을 잠그니 예 피부가 깨끗해졌습니다. 엘리사가 사원시켜서 7번 씻으라고 말한 겁니다. 그 말대로 끝까지 순종한 겁니다.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그때 고침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이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순종을 하다가 좀 더 포기해버립니다. 전에 한번 보니까요. 택시가 손님 태우려고 한 곳 기다립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기다려서 손님이 안 옵니다. 아이, 지쳐서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다른 택시가 오고 사람 내리는데 저쪽에서 사람을 달려면서 택시! 택시! 10분만 더 기다렸으면 10초만 더 기다렸으면 그 택시는 그 수임을 태우고 왔을 겁니다. 10초 더 기다려서 이때 기다리는 허수가 되어버렸어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나도 11조도 복 받자. 그래서 1년, 2년 쉽게 해봅니다. 근데 기대했던 복이 안 와요. 에이, 필요 없구나. 에이, 포기해버립니다. 한 번만 할까? 그러니까 기준을 채워버립니다. 순종 끝까지 하는 거예요. 복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해결해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순종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어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따라서 순종하다 안 하다 하지 말고 어떤 환경 여건 상 속에서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눈에 띄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능력은 협력이 있습니다. 오늘요
이 나만 혼자 잘 믿어서 사랑 많아서 뭐 혼자 희생해서 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계집종 그리고 왕 신하들 나만이 화내서 갈라고 할 때 신하들이 아버지요 하면서 선영이보다 더 큰 일씩도 해줄 텐데 이 소민만 없어도 그는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협력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안 잘 때면 가원만사성입니다. 집안도 아내와 남편이 좀 모자라고 문제가 있어도 좀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끼고 세워줘야지 하고 이렇게 되면은 예 기죽고 될 것도 아닙니다. 빚전도 받들면 낫습니다. 힘내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풍병자 자기 힘으로 고침 받을 수 없었는데 친구들이 들켜서 메고 가서 예수님 가니까 그걸 고쳐주지. 중풍병자 믿음보다도 그 친구들 믿음을 주께서 더 크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 리모델 해야 되냐? 아니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뭐 많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중심되고 당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협력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정성을 모으고 헌금을 하고 하게 되면 예, 더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흥도 서로 협력이 될 때 부흥이 있게 됩니다. 어제 조직이 잘 되려면 협력이 돼야 조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독불장은 없다는 말 기억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협력함으로 정말 힘을 모아서 더 큰 역사를 이루가는 능력 있는 수종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능력이 어디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고 역사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능력. 여러분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나만도 이런 여러 가지 능력으로 고침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역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저는 여덟 가지 지금 이야기했는데 무엇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사랑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말이 긍정적인 말이 내게 부족합니까? 정말 뜨거운 손과 열망이 내게 부족합니까? 아니면 희생을 싫어합니까? 아니면은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이 성격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순종하다가 중도 포기합니까? 순종은 나하자고 복만 받으려고 합니까? 협력이 내게 부족합니까? 어느 부분이 막혔습니까? 어느 부분이 약합니까? 막힌 것은 이 시간에 뚫으시고 약한 부분은 또 강하게 하셔서 참으로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